오직 이 인간을 일성결, 이성결합을 통제하라고 일성결합을 만들어놓은 거야. 통제해달라고. 그랬더니 얘들이 중에 유대인들은 저것만 잘 사는 거야. 부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냥 돈이나 돈은 다 끊어가버려. 그 나머지 민족은 전부 걸베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맨날 싸움만 하는 거예요. 또 세계 통일을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저쪽 아프리카는 굶어 죽어가고 이쪽에는 그냥 맨날 자그마치 종교 때문에 이란, 이라기, 순위파, 시아파 때문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매일 1년에 어린애가 13,000명이 포탄에 맞아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뭐 그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그 잿더미 속에서 여자애 하나를 꺼냈는데 여자애가 나 좀 살려줘요 살려줘요 그래. 그 꼬마가 3살짜리 4살짜리가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3시간 만에 그 애를 흙더미 속에서 끄집어냈는데 완전히 먼지를 뒤집었었어. 그러면서 자기 엄마 아빠 가족이 싹 다 죽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애를 끄집어내니까 먼지 투성이에 눈 있는 데만 눈물이 나와가지고 물기가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기만 빠꼼하고 하, 얼마나 그 속에서 그 애는 그 속에서 이틀 동안을 달달달 떨면서 흙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 아저씨들이 다 파들어 가니까 그 속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린애가. 그래가지고 그 애를 흙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런 어른들이 세상에 그게 이성결합 인자들이야. 이성결합 말하자면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입김을 불어넣어 가지고 만든 인간들이야. 그래야 이 둘이가 교미해 가지고 나온 게 인간들이야. 맞아 맞아요. 그 인간들이 저 중국 일본 저 유럽 저 흑인들 다 그게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이 인간들을 이성결합 인자들을 다스리라고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야. 그런데 맨 주색 잡기만 하고 술이나 포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짓이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겠죠? 에? 알겠죠? 에? 자 우리 선생은 고쳐줄 테니까 자 몸이 이렇게 건강해 보이잖아. 자 이래서 봐요. 이래도 꽃도 없어. 터뜨려요. 터뜨려. 깜짝 놀랐어요? 항상 옆에 배심이 좋아야 돼. 아, 알겠죠? 사람 앞에 가서 딱 설 때는 여기가 튼튼해야 된단 말이야. 배가. 알겠죠? 여기 힘 딱 줘요. 좋습니다. 아니, 좋지. 그냥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힘 빼고 있지 말아요. 언제나 아랫배는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 힘이. 이제 이해가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몸이 튼튼한 거예요. 그러면서 허경영을 생각해야 돼. 알겠죠? 예. 그리고 잘 들어. 병원에 들어갈 때 허경영 마음속에 넣어야 되고. 예. 에? 자, 뭘 보여주냐면 허경영이나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마음속으로 아무거나 생각해. 내가 누구를 생각하는지 알아낼 테니까. 알겠습니까? 네. 뭐 본인이 마음대로 생각해. 제일 첫 번째 허경영을 생각한 거야. 맞아, 맞아요. 다시. 자, 허경영 해봐. 허경영. 아, 저 마음속으로 예수나 석가나 허경영이나 해봐요. 자, 시작. 나는 누군지 몰라. 이거는 허경영이야. 근데 예수를 한번 넣어봐.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버리지. 힘이 없어져 버리지. 쭉 빠져 버리지. 그러니까 허경영을 했을 때는 금방 내가 알아. 당신이 뭘 넣었는지. 근데 뭐 박근혜 한번 넣어봐. 그냥 쭉 빠져 안 빠져. 빠져 버리지. 그 뭐 뗄 것도 없어. 그냥 떨어져 버리지. 이와 같이 이 이성결 일성결합 인간이라도 오링에서는 다 떨어져.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족보는 하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선민족이야. 그거는 좋은데 몸은 내가 직접 와서 여러분들이 놀고 술 주색 잡기는 하니까 내가 와서 이 세계를 통일해 줘야 돼. 그래서 세계 종교 전쟁 이거 끝내야 돼. 맞아 맞아요. 맞아. 세상에 순위파 시아파가 뭐길래 순위파 시아파 기독교의 각 종파들 불교의 각 종파들 이 종파끼리 싸운 게 지금 세계 분쟁이 몇천 년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오모를 해서 세계 종교 전쟁은 끝나고 이런 어린애들이 죽어가고 1년에 작년에 3년간 구출한 사람이 이란 이라크 저쪽 지역에서 소련과 미국이 던진 포탄에 애들이 죽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살려낸 구출한 사람이 19,000명이야.
그 헛됨이 속에서 여자와 애를 끄집어낸 게 19,000명이에요. 죽은 시체는 말할 것도 없고 13,000명이고. 그러니까 이런 분쟁을 하는데도 세계 지도자들은 웃으면서 저끼리 앉아가 파티하고 앉아있고 모이면은 야 우리가 분쟁하지 말자 이런 소리는 절대 안 해. 맨 유엔에는 외무장관들만 보내가지고 저끼리 난리하게 해놓고 대통령들은 안 가요. 그리고 세계 분쟁은 계속되는 거야. 이게 사람의 탈을 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민족 대한민국의 천손민족들은 여기에 책임을 느껴야 돼 안 느껴야 돼? 됩니까 안 됩니까?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적습니다.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계의 흑뜸이 속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폭격을 해가지고 애들이 죽어가고 있어. 예. 근데 우리나라에는 폭격이 안 할까? 우리나라에도 폭탄이 투하돼서 서울에 있는 애들이 전부 흑뜸에 묻혀가지고 엄마 아빠는 다 죽어버리고 그거 살려주는 사람도 없는 시절이 올 수 있어 없어요? 거기만 맨날 전쟁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어.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